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악의 축과 전쟁에 돌입했다. 4일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입니다.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어린이 놀이터 공격,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최고 군사령관과 하마스 최고 지도자 암살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기정사실화됐는데요. 이란은 가용 가능한 모든 전력을 동원할 가능성이 큰데 이를 가정한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에 급파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타격단과 F-22 랩터 편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대리단체이자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를 움직여 이스라엘 북부에서 지상전부터 일으킬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비교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단체입니다. 전투원 최대 5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규전과 게릴라전 모두 벌일 수 있게 훈련했습니다. 또 최대 50만 개에 달하는 로켓과 박격포, 드론 전력을 갖췄습니다. 게다가 헤즈볼라 역시 땅굴망이 있어 레바논과 시리아 국경을 따라 게릴라전을 벌이고 피신할 수 있는데 그 길이가 하마스 땅굴망보다 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발사체와 인프라를 신속하게 밀어내지 못하고 교착에 빠진다면 그때부터 이란과 대리단체의 총공세를 받게 됩니다. 온갖 방향에서 이란과 헤즈볼라, 예멘 후티반군, 시리아 이라크 민병대가 미사일과 로켓 드론을 쏘아댄다면 이스라엘 혼자선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란 대리단체가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에서 이스라엘 특정 지역을 근거리 폭격하고 이란은 탄도미사일로 다수표적을 동시에 노리는 전술을 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4월 시리아 다마스쿠스 영사관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300신기를 날렸다가 실패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발사체를 여러 곳에 오랫동안 퍼부을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스라엘이 궁지에 몰린다면 미국이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링컨 항모타격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4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함선이 이란 탄도미사일 등을 SM계열 미사일로 재빨리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역할도 중요한데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을 막을 때 미국과 영국 전투기가 요격에 힘을 보탰죠. 미국이 지원할 수 있는 전투기는 항모에 실린 F-35C 라이트닝2와 FA-28 슈퍼호네, 이스라엘 보호를 위해 중동에 새로 파견한 F-22 랩터 편대, 중동에 주둔해온 F-15E 편대, F-16 편대가 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 편대의 유도폭탄과 해군 구축함의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 대리단체의 무기창고와 발사대, 레이더 등 군사 목표물을 직접 폭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난해 말에서 올 5월까지 후티반군의 상선을 향한 미사일 드론 공격이 머저들지 않자 예멘 본진을 5차례 직접 타격했습니다. 이란이 시리아 동부에서 민병대를 이용해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미군의 반격 수위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해 11월 이라크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날린 친이란 민병대를 AC-130J 고스트라이더 중무장 공격기로 즉각 제거했습니다.